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블룸, 갤럭시 Z 플립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실물 기기까지 유출되었던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삼성에 숨겨진 폴더블이 하나 더 있다는 소식에 매다닥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유출되었던 갤럭시 Z 플립은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보다 디스플레이를 소형화하고 일부 사양을 낮춰서 가격을 100만 원대까지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은 펼쳤을 때 6.7인치, 접었을 땐 시간과 날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알림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 처음 나왔을 때그 화면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찍힘도 많이 나왔던 플라스틱 소재의 폴리이미드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이번 갤럭시 Z 플립에서는 폴더블 사상 최초로 초박형 글라스를 적용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스펙적으로는 현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65를 쓴게 아니라 노트 10등 작년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한 세대 전 프로세서죠. 카메라 또한 제가 나름 영상으로 비중 있게 다뤘었던 1억 8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아닌 갤럭시 S10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1200만 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출고가를 100만 원 중반대로 맞추기 위해서 스펙은 어느 정도 현세대의 플래그십이 아니라 전세대의 플래그십 정도로 맞춘 걸로 보입니다. 조금 최신형에서 양보를 했죠. 그래도 239만 8천원이었던 갤럭시 폴드보다 대략 100만 원 정도 저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똑같이 클램 방식의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이 스냅드래곤 710을 달고서는 170만 원 정도로가 예상이 된대요. 그거는 아무리 폴더블이라고 하더라도 스냅드래곤 710에 170만 원 이상 쓸수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스냅드래곤 855는 조금 나름 납득이 되는 AP예요. 자, 여기까지가 모두가 그냥 다들 알고 있었던 그냥 흔한 유출과 흔한 정보들, 아예 실기 영상까지 떴기 때문에 이번 2월의 공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1억 800만 원짜리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그 다음에 클램쉘 요거 유출도 많이 된 갤럭시 Z 플립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 삼성이 뭔가 히든카드를 숨겨뒀을 거라는 유출 사진 한 장이 등장해 하였습니다. 갤럭시 Z인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폴더블이 가로든 세로든 한번 접혔던 것에 비해 한 번, 두 번, 두번 접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단이 되는 거죠. 와우. 하긴 생각해보니까 갤럭시 Z 플립, 뭔가 갤럭시 노트 3 네오처럼 뭔가 메인 모델인 갤럭시 Z의 파생 모델로 플립, 이렇게 이름이 네이밍 된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폴더블 시장에서 프리미엄 리더인 삼성이 아무리 폴더블의 대중화를 선언했고 100만 원대로 맞춘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긴 했어도 누가 봐도 전세대 스펙인 거 달고서는 이렇게 시장 출시하기 조금 모양 빠진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갤럭시 Z 플립 컨셉 디자인도 다 공개를 하고 그쪽 떡밥 팍팍 뿌려두고 그쪽으로 시선 딱 다들 끌려 있을 때 갤럭시 언팩 2020에서 이거 갤럭시 Z 공개 딱 두둥 탁 때리면 기립박수 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3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무게와 두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출고가는 또 얼마나 뛸지 예상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폼팩터의 기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출인 만큼 실기 영상이 뜬 것도 아니고 자세한 스펙 뜬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출시가 된다고 확정을 지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삼성이 미래의 전자기기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두 번씩 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